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현안이 생기면 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 예당사자들에게 이 시위를 하라, 또는 단체 행동을 해라, 정부 입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라,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또는 당사자들에게도 시민단체가 전화해서 자, 이 반대를 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배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배상을 안 받아도 나중에 되면은 더 많은 이자가 나온다. 또는 지금 받을 이유가 없다. 배상금이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대 또는 집회에 참석해라. 이렇게 해서 선전선동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일부 유족 3명이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자, 그동안 이런 시민단체 또는 민변, 뭐 이런 여러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유족들이나 시민, 그 단체들에게 나서가지고 정부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동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자, 이게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유족까지 더하면은 이 배상 대상자는 약 40명입니다. 생존자는 3명이고,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저 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같은 이 시민단체들이 일부 피해자 측에 법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시민단체의 법률 지원과 공론화 덕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일날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한 이후로 일부 단체들이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족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유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전화해서 반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배상을 안 받아도 계속 이자가 불어나는데 당장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회유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받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니까 거부하라 이런 식입니다. 자, 다른 유족도 배상금이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다면서 단체 행동을 하자 하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시민단체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이 유족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영향력, 입지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의연 같은 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반대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정작 할머니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이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착복하고 횡령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단체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거기 시민단체들의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고 외교 현안 문제가 될수 있고 국가 이익도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 선동,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뽐뿌질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부 발표 이후에는 민노총과 정의기억인대 등 6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이 장외 집회를 벌이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광장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반대 서명 운동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에 꼭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석운, 이른바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인데, 자,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저지 그리고 뭐 사드 반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또는 세월호 관련 또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 여기에 모두 다이 공동대표 또는 그 앞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시위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모든 말하자면은 정부 보수 진영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때꼭 나타나는 인물이다 하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물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징용해법의 논란이 일자 뒤늦게 뛰어들면서 정부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재명을 비롯한 당 의원들이 규탄 집회에 대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최측근인 이 전형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의 유서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이 이재명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 토요 집회에 가가지고 대대적인 선동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자위대 군합발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 13일에는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일군력외교대책위원회를 당내에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4일 당회의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의 민주당도 거의 매일 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 시민단체 또는 야권 이 시민단체들이 이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야권 시민단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히고 또 이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이 구속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최측근에 대한 이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려있는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 공격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반일 선동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든 야당이든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이 피해자들에게 또는 유족들에게 전화하거나 이 말하자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동참하라, 행동하라,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거기도 일부 단체들이 계속해서 그 피해자가 150명이 되는데 그 연락해가지고 나와라 시위하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 시위에 참석했던 이런 일본 유족들을 보면은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즉각 나와서 같이 동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쇠를 규합해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 때문에 실제 이 유족들이나 이 가족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피해자와 유족 중에 누구한테 변제받던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이제는 끝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그거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변제하겠다 또는 제3자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개개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소. 자, 이 일부 단체가 배상금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알파. 그러니까 돈을 믿기로 해가지고 더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댓글에 보니까 노름판에 광 팔려고 하는 자들이 또 어김없이 기어 나왔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에 이어서 또다시 등장하는 징글징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반일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밥줄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단체, 한심한 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